고구마 머리. 만약 블랙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17년 인류는 최초의 블랙홀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최초로 블랙홀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블랙홀이 뭘까요?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 수명이 다하여 별의 중심에서 핵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죽게 되고 자신의 중력을 버티지 못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너지면서 약 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 전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며 폭발합니다. 폭발이 끝나면 잔해가 남겠죠. 이 잔해는 중력 때문에 작아집니다. 이때 크기는 서울 면적의 비슷한 크기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 정도의 크기지만 질량은 태양의 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녀석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블랙홀. 인류에 의해 처음 관측된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보다는 65억 배나 무겁지만 크기는 태양보다 조금 큰 셈이죠. 이 블랙홀에 우리가 뛰어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공간이죠. 근처로 간다면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빛도 빠져나갈 수 없는 엄청난 속도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간이 날아간다면 분명 몸이 낙상할 겁니다. 하지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도중에는 우리 몸 상태는 멀쩡합니다. 이렇게 떨어져도 몸 상태는 괜찮다고 하네요. 재밌다. 블랙홀 근처에는 충돌할 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는 빈 공간이고 진공 상태인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주 공간에는 수소 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작고 작은 수소 원자들이 있는 우주 공간에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간다면 몸이 산산조각 날 겁니다. 하지만 블랙홀 주위에는 대체로 순수한 진공 상태여서 자유낙하 중에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수소든 뭐든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을 테니까요. 블랙홀에서 바깥을 바라볼까요? 엄청난 속도로 빨려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뒤틀려 보일 겁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빛조차 구부러지고 뒤틀리게 됩니다. 마치 물 속에서 물 밖의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이미지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밖에서 볼까요? 아주 신비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블랙홀에 빠진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중심까지 빨려 들어가고 입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더 어둡게 변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블랙홀에는 공간과 시간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블랙홀 안에는 시간이 멈춥니다. 그러나 공간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죠. 블랙홀 안은 시간이 정지하다 보니 블랙홀 입구까지만 모습이 보이게 되고 블랙홀 밖에서는 시간이 정지하기 전까지 모습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상으로는 계속 나아가고 있으니 그 자리에 우주 비행사가 없게 되므로 검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블랙홀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몸이 치즈처럼 늘어납니다. 블랙홀 중심에 더 가까워지면 급격히 증가하는 중력의 힘 때문에 몸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신체 중에서도 블랙홀에 조금 더 가까운 부위가 멀리 있는 부위보다 더 큰 중력을 받으면서 다른 신체 부위보다 길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싸, 키 커졌다. 블랙홀의 중심으로 갈수록 이러한 힘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곧 우리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 과정은 중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중력특이점으로 가는 내내 이어집니다. 온몸이 조각날 때까지 말이죠. 모든 절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맨눈으로 보면 그냥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 고통조차 못 느낄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블랙홀은 몸이 잡아당길 뿐 아니라 수축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힘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있는 물질들의 화학적 결합력을 넘어서면 조각난 몸의 분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블랙홀은 이렇게 우리 몸을 쪼개고 쪼개서 제일 작은 원자 상태로 분해되어 특이점을 향해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랙홀과 하나가 되는 거죠. 연구자들에 따르면 은하계는 은하 수만 가지고 수억 개의 블랙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 여행 시대가 온다면 우주 여행자들에게는 블랙홀은 좋은 소식은 아니겠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